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 경선이 오늘 제주에서 처음으로 열렸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권리당원 투표에서 8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또 함께 열린 제주도당 대의원회에서는 김한규 의원이 도당 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보도에 이소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순회 합동 연설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첫 순서로 나선 김지수 후보는 이상기온이 일상화된 현실 앞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기후권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는 대한민국의 기후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제주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도전한 김지수가 제주 치유의 힘, 도전의 힘, 그리고 평화의 힘을 대한민국 전체에 불어넣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강력한 정치 이념이라며 민생 문제를 해결해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강한 전국 정당, 더 유능한 수권 정당, 정권 교체를 넘어 시대 교체를 만든 미래형 민주당, 그리고 국민이 의지할 믿음직한 국민 정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다양성과 역동성을 되살려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 당은 중삼승과 서민을 위한 당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받아서 반드시 정권 교체, 김두관이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공개된 제주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82.5%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8명의 당 최고위원 후보들도 각각 4.3 해결과 상급 종합병원 유치 등을 내세우며 제주 권리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어진 제주도당 대의원 대회에서는 단독 출마한 김한규 의원이 신임 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2022년처럼 2026년에 다시 한번 압도적인 승리로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제주에서 경선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을 돌며 지역 순회 경선을 거쳐 다음 달 18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